만트럭버스 그룹이 2023년 사업 전 부문의 골은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37% 증가한 총 11만 6천 대의 차량을 판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 1만 1,600개의 엔진을 공급하며 2014년 이후 역대 두 번째 높은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여전히 공급망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및 코로나19 사태 이후 버스 부문의 수요 감소라는 악재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사업 전 영역에서 고른 성장을 거둔 가운데 트럭 부문의 판매량 증가가 돋보였는데요. 지난 한 해 만트럭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총 8만 3,700대의 트럭을 판매했습니다. 버스 판매량은 약 5,700대로 전년 대비 19%가 증가했습니다. 버스 전 라인업에 걸쳐 세일즈가 성장했으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침체됐던 장거리 주행용 버스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100여 대를 판매했습니다. 전기버스의 판매량 증가 역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022년 263대였던 전기버스 판매량은 북유럽 등에서의 지속적인 수요에 힘입어 2023년 판매량은 771대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만트럭은 2023년 10월 전기트럭인 맨이트럭에 공식 판매를 시작하며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트럭은 2030년까지 출시하는 트럭의 절반 이상과 시내 주행용 버스의 약 90%를 전기트럭과 전기버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만트럭에서 판매하고 있는 벤 사업도 역시 크게 성장해 역대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약 2만 6,600대를 판매하며 전년도 대비 23%가 증가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바우만 만트럭버스 그룹 부회장은 몇 해 동안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제품군의 다양화 및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2023년 회계 연도에 기록적인 판매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만트럭 김직원들의 노고와 헌신 그리고 강력한 팀워크를 통해 세분화돼가는 고객의 니즈를 최상의 방법으로 충족시키고 더욱 풍성한 차량과 엔진을 제공할 수 있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만트럭 지난해 11만 6천 대 판매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